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AI 하주입니다. 오징어 게임 공깃돌, 종이처럼 찍고 압축기로 누르고 공기처럼 사라지게? 피카 AI로 가능한 재밌는 효과들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피카 A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ign in with Google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할 구글 계정을 클릭합니다. 구글 계정이 없다면 제 채널에 구글 계정 만드는 법 관련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나의 계정을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팝업 창이 뜨면 필요에 따라 내용을 확인하거나 X 또는 Skip All 버튼을 눌러 넘어갑니다. 피카 AI 메인 화면에서는 다양한 템플릿을 구경하고 하단 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해 바로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다면 Use 템플릿 버튼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피카 AI의 특징 중 하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유명인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AI로 제작된 영상임을 명시하고 민감한 내용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 라이브러리에 가면 내가 그동안 만든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 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영상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비율을 선택 후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하고 피카 이펙트를 눌러 다양한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피카 이펙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영상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영상 후반부에서 모든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골라보세요. 영상이 생성되면 오른쪽 상단 두 번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여 영상을 저장할 수 있고요. 영상 오른쪽 하단의 전체 화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영상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하단의 리트라이 버튼을 눌러 재실행을 하여 영상을 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하면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금제는 첫 화면이 연결제 기준으로 나오니까 월 결제로 바꿔서 확인해주세요. 나의 니즈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카는 무료 요금제 사용 시 월 150크레딧을 제공하여 총 10개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료로 피카 효과들을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시고 피카 AI로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재밌거나 내가 만들 컨텐츠에 피카로 만든 AI 영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후 스탠다드나 프로 요금제를 결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금제는 월 결제를 선택하여 필요에 따라 결제와 해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료 요금제 사용이 끝난 후에도 기존에 만든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요금제일 때 영상을 다운받으면 유료 요금제로 만든 영상이어도 피카 워터마크가 붙으니 참고 바랍니다. 피카 이펙트로 만든 영상들 보여드릴게요. 케이크와 하기, 무너뜨리기, 으스러뜨리기, 목을 자르기. 이건 공깃돌 이미지로는 잘 안 나와서 인물 이미지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기를 빼기, 사라지게 하기, 폭발시키기, 눈 튀어나오게 하기. 이것도 인물 버전 같이 준비했어요. 부풀리기, 공중에 띄우기, 녹이기, 벗기기, 찌르기, 으깨기, 짜자잔, 사라지게 하기, 찍기. 피카 AI의 다양한 효과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도 피카 AI로 나만의 독창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